요즘 어떻게 지내? 나 잘 지내지. 그냥 이번에 그랜저 뽑은 정도? 웬열? 너 성공했구나?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전향이지 뭐. 이번에 그랜저 뽑았다. 아,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답했습니다. 이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한때 성공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랜저의 광고입니다. 그랜저의 명성 정말 어마어마했죠. 오죽하면 90년대에는 그랜저가 곧 부의 상징이어서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광고를 본 소비자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요즘에는 그랜저를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하기 때문이죠. 판매량만 봐도 그렇습니다. 벌써 4년째 국산차 판매량 1위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점이 그랜저를 판매량 1위로 만든 거죠? 실제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심지어 일부 소비자는 그랜저를 도로에서 10초마다 한 번씩 볼 수 있는 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랜저를 사게 될 때 실제 견적은 어떨까요? 사실 독자분들을 위해 알짜배기 정보도 이미 섭외해놨죠. 최저가로 견적낼 수 있는 곳을 상단 고정 댓글로 달아놨으니 영상 시청 후에 정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차백과에서는 그랜저의 흥행 이유와 실구매가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역대급이라는 말도 이제 지겨울 정도죠. 더뉴 그랜저는 역대 국산차 중 단일 모델을 기준으로 최단 기간의 최다 판매 신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10만 대 판매를 돌파했던 것은 물론이고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판매량이 무려 144만 4,188대죠. 그렇다면 그랜저가 압도적인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먼저 트렌디한 디자인이 고객층 확대에 한몫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더뉴 그랜저는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과 LED 헤드램프, 주간주행 등을 일체형으로 구성하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했죠. 그 결과 이전 모델과 비교해 젊은 세대, 즉 30, 40대의 구매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임에도 풀체인지급으로 변화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더뉴 그랜저는 휠베이스와 너비를 늘리면서 더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최고급 트림인 캘리그래피를 신설했죠. 여기에 큰 차를 선호하는 요즘 중대형 세단인 그랜저가 인기인 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도 큰 차를 원하지만 SUV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랜저가 가장 먼저 제시되는 선택지라고 말한 바 있죠. 필적할 만한 경쟁 차종이 없다는 것도 그랜저 성행의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봐도 막상 다른 차를 선택하려고 하면 그랜저와 비슷한 크기에 가격까지 경쟁력을 갖춘 차를 찾기 쉽지 않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죠. 국산차 중에선 기아차 K7, 수입차 중에선 도요타 캠리 정도가 그랜저의 경쟁 모델로 불립니다. 하지만 캠리의 경우에는 일본차 불매운동으로 판매량이 급감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남은 모델은 K7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아차 영업사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자 K7과 그랜저 중에 고르자면 그래도 그랜저를 사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가격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들인데 이유가 뭘까요? 역설적이게도 그 이유는 바로 그랜저라는 이름값입니다. 판매량을 보면 거의 국민차로 불릴 수준이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굳이 고르자면 적어도 K7보다는 그랜저가 좀 더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얼마나 그리고 왜 잘 팔리는지는 알았으니 이제 실구매 가격을 좀 알아볼까요?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가장 선호되는 옵션 3가지를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잡았죠. 사실 깡통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서 60개월, 36개월 할부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모델은 20%의 소비자가 선택한 가솔린 2.4 하이브리드의 이스클루시브 트림입니다. 기본 가격 4,155만원에 이 3가지 옵션을 더하면 269만원이 추가되죠. 여기에 하이브리드 혜택과 취득세 등을 고려하면 실구매가는 4,547만원입니다. 할부로 사게 되면 어떨까요? 초기 비용 1,000만원을 선지급하고 60개월 할부로 그랜저를 구매하면 월 64만원으로 이 모델을 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초기 비용을 내고 36개월 할부로 그랜저를 구매한다면 월 103만원의 본 모델을 구매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알아볼 모델은 14%의 소비자가 선택한 가솔린 2.5 익스클루시브 트림입니다. 기본 가격 3,681만원에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이 세 가지 옵션을 더하면 245만원이 추가되죠. 취득세 등을 고려한 실구매가는 4,217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비용 1,000만원을 선지급한 후에 60개월과 36개월 할부 가격을 알아볼까요? 60개월 할부의 경우 월 약 58만원에, 36개월 할부의 경우 월 약 93만원에 본 모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모델은 13%의 소비자가 선택한 가솔린 2.5 프리미엄 초이스 트림입니다. 기본 가격 3,368만원에 이 세 가지 옵션을 더하면 235만원이 추가되죠. 취득세 등을 고려한 실구매가는 3,87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비용 1,000만원을 선지급한 후 60개월 할부와 36개월 할부 금액을 알아보죠. 60개월 할부로 구매할 경우 월약 52만원에, 그리고 36개월 할부로 구매할 경우 월약 83만원에 그랜저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신차백과에선 그랜저의 흥행 이유와 실구매가에 대해 면밀히 알아봤습니다. 물론 어떤 딜러를 통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가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감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했는데 어떠셨나요? 예비 그랜저 차주분들께 오늘의 콘텐츠가 유용한 정보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차백과였습니다.
We'll be right back.